제가 투자자로서 땅을 고를 때 다양한 중요한 사항이 있지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가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은 땅이라도 비싸게 사면 투자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시세 이상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가령 투자금이 3억인데 3억 모두 토지에 투자해 놓고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10년 동안은 또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투자를 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단기간에 싸게 사서 시세대로 매도하든지 싸게 사서 개발해서 매도하든지 둘중한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우리가 땅을 찾다 보면 가끔씩 좋은 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좋은 땅이 나와서 확인해 보면 땅 크기가 너무 커서 접근조차 힘이 들고 작은 땅이 나오면 너무 평당가가 비싸게 나와서 투자의 매력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서 땅을 임장할 때도 한눈에 봐도 괜찮은 땅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땅은 누가 보더라도 매력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4차선 도로 코너에 붙어 있는 땅이라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교차로 영향권에 있는 땅이라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오고 도로에 잘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배수로 동의가 안 되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도로의 폭이 나오지 않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투자자로서 땅을 고를 때 다양한 중요한 사항이 있지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가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은 땅이라도 비싸게 사면 투자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시세 이상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현 시세대로 사더라도 때로는 시세를 초월해 지가 상승이 일어나는 토지도 있지만 가능한 저가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다려도 그런 땅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쉬면 됩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땅은 나옵니다. 땅 투자에 좋은 점이 있다면 기다리면 된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미리 사놓은 땅의 값이 올라갑니다. 좋은 땅을 새로 매수하지 못해도 이미 사놓은 땅들은 알아서 땅값이 올라갑니다. 내가 다른 사업으로 바빠서 신경을 못 쓰더라도 내 땅값은 주변이 개발되면서 저절로 올라갑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개발지 주변의 땅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어느 순간 도로가 개설되고 아무것도 없던 땅에 상가들이 지어지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자들이 넘치는 현상들이 시작되면 땅값은 급격하게 상승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개발지 주변에 다양한 토지를 용도 지역별로 나누어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저기 개발지 주변 땅을 사놓고 기다려야 하는지 빠른 매도 타임으로 팔고 또 다른 땅을 매입해야 하는지 빠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오래도록 묵혀두는 것이 지금까지 토지 투자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은 올라갈 수 있지만 기회 비용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령 투자금이 3억인데 3억 모두 토지에 투자해 놓고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10년 동안은 또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투자를 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단기간에 싸게 사서 시세대로 매도하든지 싸게 사서 개발해서 매도하든지 둘중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오래 묵혀두는 투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존의 토지 투자의 개념을 깨는 상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려면 토지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그런 안목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입을 해야 단기간에도 충분히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토지 투자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아무나 따라할 수도 없고 엄청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고 마케팅에도 능해야 하고 상담에도 능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돈을 쫓기보다는 먼저 실력을 키울 것을 조언드립니다. 실력이 있으면 돈이 있는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소위 투자자들은 넘쳐납니다. 사실 좋은 땅이 부족하기에 투자금을 가지고 와서 땅이 없어서 모두 구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내가 살 땅도 부족한데 남들까지 챙겨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간혹 수십억 하는 큰 땅이 나올 때 남는 땅 일부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땅을 고를 수 있는,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가능하고 땅을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실력이 갖추어질 때 꿈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됩니다. 토지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불안해 하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모르기에 불안합니다. 처음 토지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잘하는 선택인지, 땅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혹 호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불안한 땅 투자를 굳이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아파트 투자할 때 이 정도로 불안하신가요? 매일 며칠 밤을 설치며 불안해하며 아파트 계약을 하시나요? 대략 내가 사려고 하는 아파트의 입지가 어떤 평수는 어떤지, 역세권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초중고를 품고 있는 아파트인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입지만 분석해도 알 수 있기에 그렇게 불안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대략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에게 물어봐도 시세를 알고 있고 입주민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아파트 투자입니다. 그러나 땅 투자는 투자는 나 자신도 잘 모르고 경비원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고 주변 지인에게 물어봐도 확실히 대답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분야라는 인식에 땅은 잘못 사면 평생 묶인다는 이런 불안감에 투자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아파트 투자는 알기에 쉽고 땅 투자는 모르기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것을 공부해서 알면 쉬울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 투자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작 공부하는 데는 게을리합니다. 아파트 투자를 공부하듯이 경매 공부하듯이 고3 수험생처럼 공부해도 충분히 실력을 기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땅 투자하시는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할 지역에 임장을 10번 이상 다녀와 보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략 20%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투자할 지역에 10번 이상 다녀보지도 않고 투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몇 억씩 투자하는 것이 토지 투자인데 어떻게 투자할 그 지역에 10번 이상 가보지도 않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몇 억씩이나 투자하는데요. 그만큼 전문적이지 않고 운에 맡기는 투자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투자에 성공하시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것이 토지 투자의 본질입니다. 토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정말 가슴 깊숙한 곳에서 숨겨두었던 꿈들을 키워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이 지식을 나누는 사람으로, 경험이 부족하면 경험을 나누어 드리는 사람으로 힘을 실어 드리는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